저는 지금 진멈한 오디오에 와 있습니다. 스피커 제조업체에 떠오르는 샛별? 샛별 치고는 코수염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 보이고. 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앞치마가 상당히 퀄리티가 있어 보이십니다. 가죽인가요? 네, 소가죽입니다. 근데 나도 그거 하나 갖고 싶다. 소가죽 앞치마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바이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가죽 자켓을 많이 입잖아요. 네. 뭐 팬츠도 그렇고 수트도 그렇고. 네. 근데 다 이유가 좀 있는 거거든요. 되게 그 목공일도 거칠고. 네. 또 어떤 다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가죽은 아무래도 되게 이렇게 억세고 뭐 그러기 때문에 잘 찢어지거나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이크 하시는 분들처럼 이제 같은 목적으로 가죽으로 된 그런 앞치마나 뭐 그런 용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목공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이거 추천해주면 좋겠다, 그죠? 네. 비싸요? 얼마나예요, 그거? 가격은 저도 알아보죠. 그래요? 이게 있어 보입니다, 자간. 자, 대표님 지금 뒤에 보이는 백로드 지금 PM4. 그 지금 저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 앞에 동글뱅이 있죠? 월낫인가요? 월낫으로 깎은 거죠? 네, 저거는 그 장식이에요? 아니요, 배프를 지금 바꾸기를 희망하셨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네. 그 이게 일반적인 나사는 이쁘지도 않지만 잠그시려면은 이 표면 그 면적이 너무 작아서.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커지면은 잠글 수 있는 힘도 커지면서 되게 편해지거든요. 또 그럴수록 또 안 이쁠 수 있으니까. 에. 거기다가 이제 뭐 선반을 이용해서 또 월넛을 재료로 해서 조금 더 예쁘게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 스피커에 배프를 바꿔서 다른 유닛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구나. 같은 곡을 뭐 다른 가수들이 부르면은 좀 더 더 재밌죠? 재밌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지금 인클로저를 쓰지만 거기다가 다른 유닛들을 교체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또 다른 색깔의 어떤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로더 PM4 말고는 또 어떤 걸로 교체가 되나? 포스텍스 유닛 몇 종류를 같이 원하셨는데요. 하나는 조금 더 이제 중저음이 강화된 그런 약간 유닛 사이즈가 좀 근데 다른 거는 또 아주 작은 뭐 한 4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유닛도 있어요. 진정한 오디오 파일이시네요, 이거 주문하신 분이. 그렇다고 저도 생각해요. 정말? 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대표님 전공이 제가 알기로는 영상 쪽이었는데 어떻게 이거 가구와 스피커를 만드는 이 목공 쪽 일을 하시게 되셨나요? 원래는 영상 쪽 일도 하고요. 이제 그때 그 게임이셨죠, 게임. 영상 쪽 일을 하면서 좀 더 제가 전공을 미술을 했거든요. 미술과 영상을 어쩌면 좀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컴퓨터 그래픽 공부를 했어요. 그 영화의 비주얼 이펙트 같은 거. 네. 뭐 그런 것도 공부하고요. 그거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 그 산업에서는 게임이 가장 적합했어요. 게임 쪽에서 계속 좀 했었죠. 아니 근데 부모님한테 혼 안 났어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캐나다에 유명한 학교로 유학까지 보내줬더만 가지고 와서 이거 한다고. 게임 쪽에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잖아요. 좋죠. 그러니까 복지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데 매일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료들 보면은 컴퓨터 앞에서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 게임을 하고 또 놀고 그랬어요.
저는 좀 그게 힘들어서 저는 이렇게 막 몸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동생이 마침 뭐 꿈을 했었고 네. 전공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하면 재밌겠다. 그러면 가구하시다가 어떻게 스피커 쪽은 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괜찮은 스피커 하나 만들어보고 싶었다는 게 제 꿈이었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만드는 거 이렇게 목공 이쪽에 재미. 그때도 오디오 네. 잡지 같은 거 사서 보고 뭐 명동 대합화성 같은 데 네. 가서 그 음반 모으고 그런 게 취미였어요. 그때 미술학원 강사를 했는데요. 네. 그때 그 좀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음반 사모으고 하는 그런 게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취미로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스피커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서 네.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었는데 네. 그게 계기가 돼서 스피커를 계속 만들게 됐어요. 대표님이 만드신 그 나팔 있잖아요. 황동 나팔. 그게 꽤 이제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고 하셨거든요. 좀, 왜냐면 좀 독특했잖아요. 옛날 빈티지 아날로그 느낌. 대표님 스피커 만들고 싶으면, 디자인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커스텀에서 클라이언트가 커스텀 하는 것도 있는데, 대표님이 만들고 싶은 스피커, 전 그게 궁금해요. 상상하고 만들고 싶은 스피커. 디자인. 저는 우선 전공을 미술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음악적인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제 장점 그걸 더 많이 반영하기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스피커들은 단순한 어떤 네모의 형태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각적 사운드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러니까 좋죠. 제가 나팔, 그러니까 혼의 어떤 형태를 되게 이제 많이 고집을 했던 이유도 그 혼을 보면 혼의 생김새라든지 혼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어떤 소리가 나올지 약간은 상상이 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의 상상력을 좀 자극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운드를. 네. 예, 예. 그래서 그 디자인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혼 스피커 좋아하세요? 나팔 이런 거? 실제로 만들어봤을 때는 제가 네. 예상했던 그 소리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네. 근데 저도 지금 계속 공부에 가고 있거든요. 혼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그 사운드가 나야 되는 혼이 필요한 곳에 네. 들어가는 게 지금은 또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접근했을 때는 뭐 그때는 더 몰랐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네. 거기서 좋은 소리가 나게끔 상상하게 만든다. 네, 그게 네.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 정서랑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소리를 떠나서 디자인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네. 잘 모르고 네. 했기 때문에 네. 더 과감하게 만들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우선 1차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좋은 소리가 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되게 좋은 소리가 나게끔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얘도 또 소리가 좋아졌어요. 네. 그 참 그게 인상 깊었던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목공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취미로 가구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가구들도 많이 만드시고 제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그 팁 하나 알려주세요. 좀 예쁘게 만드는 방법. 한 가지 팁만. 다음 시간에 다른 거 가르쳐 주시고. 목공 팁. 네, 목공 팁. 저는 그 미대에서 네. 창작을 배웠잖아요. 네.
남의 거 따라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이게 되게 터부시 돼 있어요. 우리한테.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약간의 모방들은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모방을 자꾸 좋은 것들을 많이 모방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채용하고 자기가 갖고 이제 어느 정도 나만의 어떤 생각이나 뭐 어떤 디자인 철학이나 뭐 이런 게 생기면은 그거를 반영해서 더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모방을 하는 거겠죠. 계속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기도 네. 하고 내가 봤을 때 어, 너무 멋있다 하는 그런 거를 네. 자기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걸 반영해서 만약에 내가 직접 못 만든다 그러면 뭔가 만들어줄 사람한테 그걸 반영해다오 말씀해 주시면 좋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대표님한테 스피커 인크로저를 그러니까 커스텀할 때 그 주문하러 오신 분이 꼭 이거는 좀 알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되게 많은 어떤 장치들이 있잖아. 네. 그 중에 나는 뭔가 하나 상품을 만들려면은 그 중에 그 장치들을 모아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 선택지 중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 네. 그러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운드가 좋은지, 네. 아니면은 어떤 컬러가 좋은지, 네. 뭐 어떤 재질이 좋은지, 뭐 굳이 다 알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이걸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은 그게 정해진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를 비롯해서 네. 뭐 주위에 음악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 네. 그리고 스피커를 오랫동안 제작해 오신 분들도 네. 있고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뭔가를 의뢰해 오시면은 저는 같은 뭐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얘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멋진 스피커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지모만의 또 재밌는 거 구경하러 또 왔을 때 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